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소 키우는 기업을 주목하라. 일단 무슨 얘기입니까? 이다솔 차례. 일단은 제목을 굉장히 네. 센스 있게 삼풀해서 다신 것 같은데. 예.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개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유행어 중에 예.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냐. 그러니까요. 다들 딴짓거리 하면.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쉽게 설명드리면 지난주에 시장의 가장 화제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SK케미칼이었거든요. 예. 근데 SK케미칼이 어쨌든 백신을 만드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그 회사거든요. 90몇%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SK케미칼의 사업부였다가 예. SK케미칼이 이제 몇 년 전부터 갖고 있던 사업부를 하나씩 분할을 했거든요. 예. 근데 백신 쪽은 바이오사이언스가 돼 있고 혈액 제재 같은 경우는 SK 플라즈마라는 별도 회사로 갖고 있어서 예. 어찌됐건 SK 케미칼이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부분인데 예. 이 회사가 지금 그 뉴스가 큰 게 나온 게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글로벌 빅파마에서 예. 생산하려고 하는 코로나 백신 예. 이게 이제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중에 상당히 임상 속도가 빠르고 효과도 제일 근접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제일 근접해 있고 효과도 상당히 모더나 거 대비했을 때 예. 좋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백신인데. 그 이 회사가 최근 2주 동안 글로벌 회사들을 만나면서 계속 지역별로 생산 거점 계약들을 해 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 SK 케미칼과 이제 생산을 위한 투자 의향서를 이제 서로 교환하는 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같이 참가를 했는데 예. 어찌 됐건 이제 시장의 관심이 도대체 SK 케미칼까지 왜 아스트라제네카가 와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백신 역량이 별로 이제 글로벌 빅파마 대비했을 때 예. 크지 않다라고들 많이 이제 생각들을 했었는데 예. 어쨌든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한국에 와서 이제 생산을 맡기겠다고 이제 오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기존의 시장이 갖고 있던 생각과 좀 어떤 다른 관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주말에 이제 빌 게이츠가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냈다는 서한에도 보면. SK케미칼이 자체로 개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빌게이츠 재단이 후원을 하고 있고 이게 내년 6월 정도 상용화가 되면 네. 2억 개 정도의 백신 생산이 가능할 걸로 예. 기대를 한다 이런 언급들이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치료제와 백신이 돌아가는 걸 잘 보시면 예. 개발하겠다는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제도 웬만한 제약사, 웬만한 바이오텍 기업들은 전부 다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에만 해도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내지는 개발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회사들이 우리 댓글에도 지금 신풍제약 얘기 엄청 나오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네. 신풍제약을 네. 포함해서 거의 30여 개가 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요. 이미 선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도 어지간한 바이오 회사들은 전부 다 해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쭉 업데이트 해보면 네. 정작 이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생산 설비를 안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모두 개발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이게 개발 끝나고 만들어서 팔려야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 라인이. 누군가는 결국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이거를 개발을 끝냈을 때 네. 이게 백신이 개발이 안 돼서 시장에 못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때부터 공장을 이제 잡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보통 백신이나 단백질 의약품을 생산하는 이런 그 바이오 의약품 공장 같은 경우는 네. 짓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또 이게 살아있는 균이나 바이러스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 케미컬 드럭 대비했을 때 수율 잡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감독 당국,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FDA나 이런 쪽에 이제 인증도 받아서 인증을 받은 설비에서 만든 제품만 배 타고 이제 그 무슨 용어가 있던데 국제 규격에 맞는 의약품 생산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대웅제약이나 여러 업체들이 그 이제 FDA의 규격을 기준을 맞추는 작업만 개발 이후에도 네. 공장 허가 받는 데만 빠르면 1년에서 늦으면 2, 3년 이상 걸리는 작업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어찌됐건 이 글로벌 치료제나 백신 회사들이 이 지금 스케줄대로 모든 개발들을 완료했을 때 네. 과연 이 생산을 누가 담당할 거냐. 실제 보면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서 이거를 개발하고 있다는 빅파마들도 사실
이미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코로나 치료제라는 게 자기가 팔던 약을 대체하는 거면 원래 공장에서 만들면 되는데 기존에 본인들이 만들고 팔고 있던 공장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예. 전혀 없던 새로운 수요가 그것도 글로벌 블록버스터 규모로 지금 발생을 그러니까 뭐 몇억 명한테 해야 될 주사제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 편지도 보면은 기본 단위가 지금 2억 개씩 단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뭐 60억 인구가 한 번씩만 만든다고 해도 60억 도즈가 뭐 필요한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향후에 이제 그 투자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예. CMO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바이오 위탁 생산 비즈니스가 원래도 지금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을 전후로 해서 상당히 그 가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하나 포착이 좀 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지난 4월에 삼성바이오 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시밀러 군들이 소위 이제 하이닉스를 잡는 시총 2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대표 군들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예. 이제 가능성들을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때는 사실은 삼성바이오가 하고 있는 자회사 에피스의 시밀러나 예. 그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기존에 있던 시밀러 치료제가 많이 팔리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하나였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실제 코로나가 개발 국면으로 가면서 CMO 쪽이 지금 쇼티지 국면이고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 수주 공시를 쭉 살펴보면 예. 거의 지금 제가 추정키로는 얘네가 공장이 3개가 있는데 3공장까지 이미 풀. 다 채울 수 있는 수준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가 와서 뭐 코로나 치료제가 됐건 뭐 새로운 뭐 바이오 시밀러가 됐건 새로운 걸 위탁 받으려면 이제는 줄을 서야 되네요. 새로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 4공장 증설에 대한 검토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난 실적 발표에서 CEO가 언급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네. 문제는 과연 그러면 다른 경쟁사들이 이거를 단기간에 따라올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도 지금 겨우겨우 캐파 맞추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미 CMO를 하고 있는 이런 그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주도권을 당분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이 하나가 좀 보이고요. 예. 국내에서 CMO 쪽으로 이제 대표 기업들을 보면 예. 제일 큰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캐파나 매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크고 글로벌 전체로 봐도 상당히 탑티어에 있는 예. 기업이고 그다음에 좀 중소형 중에는 바이넥스라는 회사가 이제 과거 바이넥스. 바이오 시밀러를 하다가 예. 지금 CMO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고 예. 셀트리온 그룹도 원래 셀트리온도 처음에는 CMO를 하던 회사입니다. CMO를 하다가 BMS랑 계약했던 계약권이 이제 깨지면서 이제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시밀러를. 시밀러를 개발한 건데 그게 대박이 그래서 난 개발한 걸 갖고 자기네 공장에서 돌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은 CMO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예. 못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네. 만약에 뭐 이쪽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한다고 하면 사실 셀트리온도 추가 증설이나 기존 캐파의 일부를 좀 나눠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원래는 바이오 시밀러나 단백질 의약품 쪽의 CMO만 주목을 받다가 요번에 백신이 좀 이슈가 커지면서 SK 케미칼의 자회사인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회사가 이제 본인 백신 플러스 남의 백신 생산해주는 네. 비즈니스를 지금 하겠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좀 작은 회사 중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도 원래 이제 그 콜레라 백신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이런 업체들도 기존에 있는 캐파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예. 얼마든지 남의 거 생산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바이오 쪽에서 이런 CMO가 하나의 군으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좀 산업적으로 보이고 뭐 이런 쪽들이 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어쨌든 케미칼, SK 케미칼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가격이지만 그 과거 제가 주도주의 패턴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게 계속 가는 비즈니스면 기간 조정이건 어떤 뭐 가격 조정이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뭐 좀 기존에 있던 것 좀 잘 공부해뒀다가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고 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그 6월 달에 고점을 친 이후에 상당한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향후 추가 수주나 증설 계획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시장의 주도주 판도가 좀 바뀔 수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손은 누가 키우나의 테마군은 CMO.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오 의약품을 그 라인을 갖추고 있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대표적으로 이걸 하는 회사인데 네.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하면서 CMO에 대해서 부각되기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 바이오에피스의 시밀러 개발 능력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했고 셀트리온도 램시마를 비롯한 트룩시마 뭐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걸로 보지만은 네. 사실은 지금 코로나 환경에서는 야 그게 아닌데 풀 오파를 다 받을 수 있는 풀 캐파를 다 채우고도 더 오다가 있다라는 건 야 이거 기존에 그 가격 갖고는 안 돼 더 줘야 돼 캐시카우로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기업군이다. 그렇죠. 그 이제 좀 여기서 좀 과거 사례 소는 누가 키우나 그거 네. 얘기되네. 네. 캐시카우. 그러니까 이제 황소. 그러니까 소. 지금 전체적으로 치료제나 백신 기업들이 상당히 화려하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예. 실제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그 미국에서 그 서부의 금광이 막 나던 황금 시대 예. 때. 예. 실제 돈 벌었던 건 가서 금 캔 사람들이 아니고 네. 그 금광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뭐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나 철독 간 사람들 그렇죠. 거기서 곡괭이 판 사람들 실제로는 아. 이런 뒤에서 이 산업을 백업했던 사람들이 실제 돈을 많이 예, 벌었던 예, 예. 비즈니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단백질 의약품이나 백신의 추진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예. 상당히 CMO들이 개발 이후에 계약 여건이 유리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고 예. 또 하나 좀 재밌게 보실 만한 포인트가 모더나라는 기업이 이제 계속 미국에서 예. 백신 임상을 가지고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모더나도 아직 이 개발이 끝났을 때 어디서 예. 생산할지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뭐 SK케미칼 자회사 바이오사이언스에 와야 되고 네, 뭐 제가 쌈바에 와야 되고 그렇다는 네, 제가 파악할 때는 모더나가 만약에 글로벌 전체에 공급을 한다고 하면 예.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캐파가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얘들도 개발이 끝난 다음에는 예. 누군가와는 공급 계약들을 이제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CMO라는 산업을 봤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잘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CMO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네, 비즈니스 모델을. 왜냐하면, 예. 사실 CMO라는 비즈니스는 이 개발 자체는 다른 기업이 하고, 예. 위탁 생산만 해주는 거거든요. 예. CMO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좋은 품질을 싸게 공급해주냐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대규모의 캐파 투자를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게 1번이고 예. 두 번째는 그렇게 지은 캐파를 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예.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게 두 번째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끌어올린 가동률 상황 하에서 이제 품질과 납기를 잘 맞춰서 예. 이제 상대방한테 납품할 수 있는 예. 요 세 가지가 갖춰지면 최고의 CMO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과거 IT 쪽이나 중후장대 중화공업이나 이런 예. 비즈니스에서 사실 한국이 가졌던 가장 큰 경쟁력은 캐파를 크게 일단 우선 져서 이거를 최대한 그 가동률을 끌어올려서 최적화하는 거에 상당히 좋은 수율을 맞추고 맞습니다. 납기 예. 맞추는데 우리가 선수죠. 네. 옛날부터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 70년대 80년대 성장기에 가장 잘했던 게 크게 져서 효율 끌어올리고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싸게 납품하고 빨리 예. 납품하고 잘 납품하고 예. 이랬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 잘 살펴보시면 삼성그룹이 처음에 바이오로직스 CMO 사업을 할 때 도대체 IT 뭐 이런 것만 하던 회사가 예. 무슨 바이오를 할 거냐 그렇지. 이런 반대 의견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삼성이 제일 잘하는 게 CMO다. 왜냐하면 삼성은 캐파 크게 접었고 수율 끌어올리는 공정관리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네. 거기에 이제 밖에 나가서 수주 땡겨올 수 있는 자금력이나 능력이 있으니 예. 향후 삼성의 신수종 사업에서 이만한 비즈니스가 그러네. 있느냐 그러네요.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 실제 지금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향후 이런 바이오 쪽이나 백신의 국면이 지금 같은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1등으로 개발하는 나라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개발되어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가장 좋은 가격과
가장 좋은 수율로 만들 수 있는 네. 후보 국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백신 개발 회사가 금맥을 잡은 거예요. 네. 지금 뭐 어마어마한 글로벌 수요가 있고 이걸 위해서 야 내가 다 줄게 생각해 내가 부르는 대로 돈 줄게. 지금 미국 정부가 다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유럽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받은 돈을 가지고 뿌려야 생산한다. 맞습니다. 네. 그 소는 우리가 키운다는 거죠? 네, 그죠. 우리가 소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은 측면이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생각보다 큰 기업들이 네. 생각보다 큰 규모의 계약을 갖고 자꾸 한국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봤던 좀 산업에 재밌었던 국면 중에 예. 그 신재생 에너지가 한창 클 때 예. OCI라는 회사가 이제 커갔던 구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했죠. 있을 텐데 그때가 2006년부터 아마 9년 요 사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 보면 그 당시에 태양광 그 전지를 만드는데 가장 걸림돌은 폴리실리콘이 부족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이 없어서 태양광 웨이퍼 셀 모듈을 못 만들고 예. 이거를 못 만드니까 발전소 납품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예. 그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태양광 모듈 기업들은 그 수주 걱정보다 원자재 원료 확보 폴리실리콘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가 제일 최우선 걱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국에서 보조금을 풀면서 정부 발수요가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어지간한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이면 예. 수주는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실제 납품은 어디서 갈렸냐면 폴리실리콘을 먼저 그 선점했던 기업들은 예. 그 발주처와의 납기를 제대로 맞춰서 계속 네. 거래 관계를 유지했었고요. 예.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나 중소형 모듈사들 같은 경우는 예. 폴리실리콘 확보를 못해서 납기가 그렇군요. 지연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실제 OCI 같은 경우가 이제 공장을 계속 증설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제조업이면 네. 투자나 증설을 발표하면 갖고 있는 내부 현금이나 아니면 모자라는 거는 차입을 통해서 돈을 땡긴 다음에 공장을 짓고 그걸 공장을 져서 이제 감가상각을 돌리다가 물건을 팔면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 갖고 빚을 상환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선금 받아서 합니까? 근데 OCI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선금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뭐 3공장 증설 발표하면 3공장 공사 증설에 대한 계약이 끝나버리고 선거금이 10% 들어오고 그거 가지고서 3공장을 짓고 그 다음 또 4공장 발표하고 거의 이제 이런 패턴이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이 OCI가 그런 어떤 버블의 시대를 겪은 이후에 대규모 이제 하락을 시작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산업이 초기에 터져 올라갈 때 이 어떤 바틀넥이 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신재생에너지의 초기 때는 폴리실리콘 원재료 확보였고 지금 이런 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을 포함한 네. 바이오 의약품들이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예. 지금 여태까지 관찰된 결과로는 생산 설비 자체가 그렇군요. 상당히 바틀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충분히 있고요. 저는 이해가 되고요. 아 정말 그러네요. 예. 아까 그 미국의 그 골드러시 때의 그 환경을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참 와닿고요. 그냥 상식선으로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CMO라는 게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계약해서 제조해주는 회사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월드와이드 무슨 그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있으면 이 신약 개발 회사 다 만들진 않잖아요. 네. 위탁 생산 업체라고 보는데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밸류가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이 특수한 환경에서 엄청난 수급상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그 수급상의 불균형에서 이 CMO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우리나라에 그걸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좀 글로벌 경제도 갖추고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이런 유의 어떤 산업 초기 국면에 이런 현상들이 좀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게 예. 저희가 2014년도 소위 화장품이 붐이 불었을 때 예. 그러니까 소위 화장품 풀마.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화장품은 그냥 내수 산업이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중국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수출을 해대기 시작하니까 예. 수요는 밀려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건 같은 브랜드 기업들이 물량 대응을 다 못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시장에서
만년 저평가 받던 게 이제 소위 OEM, ODM 하는 그 콜마, 원재료 만드는 네 한국콜마나 뭐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사실 그렇죠. 화장품도 밸류를 못 받는데 네. 화장품에 하청을 받는 기업들은 사실 더 그렇죠. 밸류 못 받아서 얘들은 꾸준하게 늘 돈을 받는데도 늘 PER 10배도 아, 많다 뭐, 예. 뭐 8배, 뭐 12배면 네. 고평가다 늘 이랬던 예. 기업들인데 그러네요. 그 기업들이 그 2014년도에서 16년도 사이에 어떤 실적 흐름이나 주가 상승을 보면 예. 실적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같이 리레이팅을 하고 실제 그 기업들이 증설 발표를 할 때마다 네.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하면서 재평가됐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패턴들은 어떤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하거나 어떤 산업이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예. 늘 그 관찰되어왔던 현상들이기 그렇구나. 때문에 예. 이번에는 다만 이게 바이오 쪽으로 옮겨왔을 뿐이지 과거 신재생이나 화장품같이 늘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예. 이런 바틀넥이 존재했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 손은 누가 키우지? 그 두 번째 손은요. 네. 잠깐 광고 듣고 그럴까요? 네. 네. 두 번째 손을 키우는 기업들은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 아파. 아. 또 넘어졌어? 넘어지고 벗겨지고. 아유. 이걸 신어봐. 국가대표 양말을 만드는 곳에서 나왔어. 올댓 부츠 찹쌀 더신? 이제 벗겨지지 않는 찹쌀 더신으로 바꿔보세요. 그저 그런 저가형 실리콘과는 비교 불가. 특허받은 문어발판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되어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정말 유용하겠어. 어디서 산다고? 네이버에서 올댓 부츠 찹쌀 더신을 검색하세요. 너무 좋다. 이게 뭐야? 라이마 몰라? 공기 정화까지 되는 라이마 전자 디퓨저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디자인도 멋지네. 30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랑받아온 독일 명품 전자 디퓨저 브랜드라 역시 다르지? 반려견 냄새, 담배 냄새. 이제 안녕이네. 나도 하나 사야겠어. 이름이 뭐라고? 차량, 가정,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자 디퓨저 라이마. 비슷한 제품은 많아도 품질을 생각한다면 역시 라이마. 네이버에서 라이마를 검색해보세요. 하, 정부로가 댓글창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0명에서 지금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정부로 땡큐. 자, 두 번째 소 키우는 기업 예, 네. 알아보죠. 근데 두 번째 소를 키우는 기업은 저희가 앞서 시황 정리할 때 한번 나왔던 섹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오 쪽에 대표 속 키우는 업종이 CMO라고 하면 IT 테크에서 대표 속 키우는 기업은 파운드리 비즈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벌 칩 메이커 IT 시장에서 이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커는 이제 인텔, 뭐 네. AMD, 네. 뭐 그다음에 퀄컴, 애플 네. 이런 회사들인데 네. 실제 이런 회사들이 성장할 때 아시아권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회사는 TSMC라는 그러니까 칩을 위탁 받아서 생산해 주는 파운드리 업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어떤 성장 과정을 보면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가격은 장기로 보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30년 동안 꾸준하게 우하향 하면서 가격이 빠질 때마다 용량이 늘어나고 또 채용되는 디바이스가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신제품이 나오는 네, 산업은 거죠.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PC에 쓰다가 예. 뭐 더 싸지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다가 네. 노트북에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뭐 처음에 1기가 하던 거 2기가 들어가고 2기가 하던 거 8기가 들어가고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D램과 반도체가 원체 싸지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가전제품에 다 예. 반도체나 메모리 칩 내지는 CPU를 탑재시켜서 결국 이제 IoT 비즈니스를 해보겠다고 하는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서 많이 좋아하시는 자율주행도 결국은 기존에 이제 이 IT 칩이 우리가 보통 PC나 핸드폰에만 들어가다가 가전제품에 들어가다가 이제 자동차에 넣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이 성능이나 가격들이 계속 개선되면서 네. 수요가 계속 늘어난 산업이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이 계속 빠지는데 네.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비용을 세이브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이제 반도체도 보면 누가 더 캐파를 선제적으로 많이 늘려놨느냐 그리고 누가 더
미세 공정을 잘 실현해서 뭐 지금은 거의 뭔지 뭐 5나노니 뭐 3나노니 뭐 이런 정도 지경인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10나노만 가도 엄청 신기술이다 이랬었는데 네. 어쨌든 그 공정 자체가 계속 미세화되면서 그러면서 수율 개선되고 단가 떨어지고 그 캐파 투자 사이클에 못 따라간 기업은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은 기업들이 이제 남아서 지금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좀 황금 같은 시기를 다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찌됐건 이 IT 쪽에 발전하면서 TSMC라는 파운드리 업체가 전 세계 소를 다 키우면서 예. 굉장히 고도 성장을 한 기업인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그 신수종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예. 파운드리 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 퀄컴 같은 전략 벤더들을 유치하면서 이제 TSMC를 이제 잡겠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같은 그 제조업이 강한 업체가 이쪽 비즈니스에서 물건을 많이 갖고 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내에 낙수 효과가 벌어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오늘 상승을 많이 했었던 뭐 테스나 같은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 네페스, 뭐 LB세미콘, 메스텍 반도체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그런 후공정 벤더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비메모리 쪽에서 물건이 많아지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산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당연하게 파운드리 쪽으로 증설을 하게 되면 장비도 늘어나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소재 쪽에서 지금 뭐 삼성전자 이미 거래 디램이나 비메모리 생산하면서 이미 거래하고 있는 거래 업체들이 있는데 예. 제가 그냥 단순히 추정컨대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확대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기존에 쓰던 소재 벤더를 다 바꿔서 그렇죠. 새로운 벤더를 막 쓸 거냐 예. 아니면은 뭐 얘네가 뭐 메모리 비메모리 이미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뭐 파운드리 한다고 해서 굉장히 특수한 소재가 여기만 들어가는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확대되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후공정 테스트 외에 소위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카테고리 기업들은 여전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들을 갖고 있는 예. 기업들이죠. 그래서 예. 그런 쪽 카테고리도 좀 관심을 두고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 섹터에서 조금 이제 좀 특이하게 볼 만한 것들이 이제 이 파운드리 확대하면서 계속 미세 공정 얘기가 나오면서 소위 EUV라는 네. 그 공정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국내에서 이제 소위 EUV 쪽을 국산화 시키면서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들 이제 SNS텍이랑 뭐 FST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EUV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애들이 어느 정도 레벨로 제품 개발을 끝내서 실제 삼성전자 납품이 들어갈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좀 중장기적인 먹거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IT 쪽이랑 바이오 쪽에 이제 소위 소를 키우는 기업들을 정리해보면 재미있는 네. 현상이 예. 그 두 가지 비즈니스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룹이 똑같습니다. 그냥 삼성과 SK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있고 삼바가 있고 또 삼성 저 SK 케미칼이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팜 자체는 이제 뭐 CMO 회사는 아니지만 신약이죠. 신약하는 회사고 이제 케미칼이 이제 CMO적으로 가는 회사인데 어찌 됐건 우연찮게 국내 IT를 대표하는 두 개의 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잡고 있는 비즈니스가 똑같거든요. 아, 바이오 네. 쪽으로. 예. 그리고 1차적으로 이 기업들이 지금 승기를 잡고 있는 부분이 예. 어떤 신약의 개발보다는 기존에 있는 약들을 잘 만들어서 잘 납품해주는 네. CMO 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원체 IT 비즈니스를 하면서 뭐 수율 잡는 거는 거의 뭐 글로벌 원탑 수준이기 때문에 이쪽 비즈니스에 상당히 경쟁력이 좀 있을 거로 그냥 추정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해왔었던 이 제조 쪽에서 그 파운드리랑 CMO 두 가지 큰 물꼬가 지금 터졌다. 그렇게 있다. 봤을 때 과연 한 4, 5년 뒤를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파운드리 매출과 전체 CMO 매출이 2025년에 봤을 때
올해보다 줄어 있을까? 당연히 늘겠죠. 그냥 이건 그냥 늘어. 아, 그건 늘 뭐 같겠지. 네. 2030년을 놓고 봐 10년 뒤에 봤을 때 몇 배가 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은 이미 스타트는 끊은 산업이고 예. 향후 이제 연차가 지나가면서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냐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것 그렇죠. 될 거기 때문에 예. 어찌됐건 뭐 이런 좀 성장이 좀 시작되고 예. 예상이 되는 섹터 쪽에서는 뭐 물론 이미 삼성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측면에서 고평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 경험상 뭐 아마존이 됐건 테슬라가 됐건 성장하는 기업은 사실 그 산업의 성장이 멈출 때 주가의 변곡점들이 왔었지 성장이 유지되는데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네. 시장이 이 주식들을 패대기 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 기업들의 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이고 네. 어느 국면에서 성장률이 둔화될 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성장률이 둔화된다. 예. 그럼 그때는 상당히 좀 강한 매도세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산업을 접근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네요. 일종의 특수가 지금 열려 있는 두 가지 산업이군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백신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생산 라인의 선제적인 확보가 기사화되고 있는데 네. 우리 업체들이 그 라인업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뭐 인텔의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거기다 애플도 이제 자체적으로 뭘 한다라는 그런 환경이 있었을 때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선두 TSMC의 모든 오파가 가진 않을 거고 작년인가요? 삼성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원년을 이제 선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그 전방 산업에 또 줄을 대고 있는 회사들도 더러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만은 분명히 성장할 거다. 그런데 그 성장의 궤적 안에서 어떤 회사를 고를 건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환경은 주목해야 될 그리고 1, 2년 만에 멈춰질 성장세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다솔 차장의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소는 누가 키우나? 이거 했던 분하고 비슷하대요. 박영진. 이다솔 차장이 훨씬 낫죠. 근데 제가 노파심에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거 워낙 대형주니까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그 사실한 말씀이 아니라 근데 그 간헐적으로 나왔던 예를 든 그 업체들은 중소형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그거 종목 무조건 사실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다솔 차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의 설명을 잘 드리기 위해서 종목을 거명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관심 종목에 두시고 리포트도 다 보시고 재무제표도 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한번 판단해 보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역시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아, 이다솔 차장하고 이렇게 한 시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도 가슴이 설렌다니까요. 내일 아침에 이런 생각이 이 업종을 한번 봐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도대체 영업이 얼마나 잘 되실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그때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산업분들은 뭐 이거 갖고 단기 매매하고 뭐 단타하고 뭐 이런 유의 종류가 아니라 네. 그냥 뭔가 그냥 그 4월에도 드렸던 말씀이 이 큰 변화들은 항상 시가총액 2위 기업들이 바뀌면서 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사실 그 올해 내년 봤을 때 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어디에 있냐 예.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 한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섹터는 어느 쪽에 있냐 그럼 사실 그런 것들을 장기간 관찰하면서 지켜보면 예. 늘 투자에 좋은 기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 주도군이 될 수 있는 산업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예. 아까 김프로님의 그 조언처럼 너무 이런 그 이 중에서도 너무 많이 올라온 주식들은 사실 언제든지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주식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좀 면밀히 체크해서 그래요. 좀 현명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그리고 오늘은 CMO 이런 거보다도 한약을 먹어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다솔 차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